그리고 이제 이렇게 많이 나오는 좋은 배우들이 다 많이 나오는 작품을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. 여기는 A 유닛이 그렇게 찍고 있었고 B 유닛은 너무 처절하게 찍고 있는데 A 유닛은 많이 말도를 하고 있는 거야. 그래서 우리도 한번 해보자 그랬더니 시끄러. 시청력이다. 두신 결혼 잘했지. 좋다. 인간. 가족. 아 그런 웹툰. 사랑. 한효주. 오. 초능력. 어 그렇지. 뭐나? 스고이. 경이로움. 액션. 액션 내가 하려고 했는데. 역대급. 오. 놀라움. 오. 역대급 놀라움. 오. 아 이왕 하는 거 다 단어를 맞춰가면서 할 걸 그랬다. 저의 능력은 엄청난 가공할 힘과 스피드를 가지고 있는 캐릭터입니다. 근데 싱크로율은 안 맞는 것 같아요. 힘도 없고 스피드도 느려. 없고 느려. 느려. 힘이 없는 느려 것보다 터져가지고 느린 게 너무 속상하다. 속상합니다. 그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한 90%. 나머지 10%는 뭐야? 나무식 그러면 한 번씩 미울 때 있잖아요. 아, 그렇지. 주원은 무한 재생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고통은 고스란히 느끼는 그런 캐릭터인데 요즘에는 면역력이 떨어져서 면역력 조금만 상처나도 더 안 낫더라고. 덧나고 아파. 아프고 더 아프고. 싱크로율은 거의 그 초능력하고는 안 맞는데 아무튼 뭐 아내와 뭐 아이를 사랑하는. 이런 것들은 꽤 맞는 것 같아요. 수치로 따지자면 뭐 근데 이제 재생 능력은 없으니까 뭐 한 7, 80% 된 것 같아요. 네, 저는 좀 처인적인 감각이 좋은 편입니다. 그러니까 잘 보이고 잘 들리고 오감 능력이 네, 처인적인 오감 능력이 좋은 초능력을 가지고 있고요. 맛도 잘 봐? 그렇죠. 뭐 감각이 다 뛰어나다고 보시면 되죠. 맞아요. 저랑 연애하는 시절에 이 그 돈가스 소스에 뭐가 들어가는지 다 맞춰요. 감도 잘 맞춰. 그렇죠. 좋네요. 두신 결혼 잘했지. 좋다. 인간 계량. 인간 계량. 그게 진짜 네, 좋은 능력이다. 그렇습니다. 싱크로율은 글쎄요. 한 70? 오. 꽤 그냥 무던하기도 하면서 은근히 좀 예리하기도 하고. 예. 촉이 좋아? 네. 좀 발달된 것 같습니다. 좀. 몸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? 아, 잘 될 것 같아요. 왔어요. 저는 비행 능력을 가진 캐릭터고요. 싱크로율은 100%. 좀 가까운 일본은 그냥 혼자 왔다 갔다 해요. 네. 저는 전기, 약간 전기 능력이 있고요. 캐릭터 싱크로율, 캐릭터하고의 싱크로율은 심지어 저한테 좀 많이 실제하고도 많이 비슷하게 그려주셨기 때문에 저는 좀 많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. 한 90% 이상. 특히 겨울철에 한정적으로 좀 초능력이 좀 발휘되죠. 정전기. 겨울철. 유독 저 궤도 역할 상황 겨울로만 따지면 똑같은 것 같아 나랑. 겨울로만 따지면 정전기 개나 나나 뭐 비슷한 것 같습니다. 그 능력은 나도 있는 것 같아. 아 이건 뭐 무조건 하늘을 날라야죠. 그게 제일 좋지. 초능력. 하늘 우리 없는 것도 가능하면 약간 좀 레이저나 뭐 그런 거 좀 있으면 좋겠다. 저는 상대방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피곤해. 좋을 것 같아. 왜냐면 근데 저 사람이 나 안 좋아하고 그러니까. 이런 거 읽으면 짜증나잖아. 맞아. 괴로울 거. 알고 싶지 굳이? 않은 것. 그거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. 제가 알아서 궁금할 땐 그걸 해야 돼? 예. 야, 그거는 때에 따라서 선택하면서 내가 네가 들을 수 있고 안 들을 수 있어? 저는 이 질문을 어쨌든 우리가 이 드라마를 하면서 많이 받게 될 것 같은데 생각을 해봤어요.
하나는 어떤 초능력도 통하지 않는 초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. 그런 게 안 통하는 사람. 저 엑스맨의 그 아니야? 매그니토. 뭐 근데 대신 헬멧 써야 돼. 이거 써야 돼. 이거 써야 돼. 아 진짜. 이거 쓰면은 초능력이 안 통해. 아, 그냥 그런 거 없이 그냥 운전이다로 아무 초능력이 통하지 않는. 저는 그냥. 그걸 뚫을 수 있는 초능력을. 야. 반사. 반사 능력이야. 반대. 반사. 그런 초능력이 안 통하는 초능력이 있어서 그냥 지금 사는 그대로 평범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했었고 또 하나는 약간 앞을 내다보는 초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예, 이제 미래? 네. 네. 오, 그래서 괜찮네. 미리 앞을 내다보고 있어서? 좀 저기 로또? 네. 투자도 좀 하고. 야, 좋지. 영화들 그런 능력 가지고 있는 애들 하고. 보면 대부분 죽던데. 대부분 결말이 안 좋던데. 너무 많이 알면 안 좋은 것 같아. 저는 지금 뭐 개인적으로는 눈이 침침해서 눈이 좀 잘 보였으면 좋겠어요. 아주 작은 소망. 너 아니야. 귀도 잘 안 들리는데 좀 잘 보였으면 좋겠어. 이거는 초능력이 아니고 그냥 치료. 좀 병원 가야 되는 거 아니야? 자, 저는 원래는 그 뭐 나는 것도 제가 좀 고소공포 있어가지고 못 올라갈 못 날 것 같고 원래는 걔도 전기 요즘 제가 집에 저 태양광 설치를 할까 전기를 많이 써가지고 요즘에 에너지 때문에 네, 에너지 왜냐면 전기값이 안 나오잖아. 야 근데 원래 전기 능력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아까 영상 보니까 이렇게 좀 용량이 좀 마트 수가 좀 작더라고. 맞아. 키로 수가 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더라고. 없는 거는 순간이동. 아~ 순간이동. 아 순간이동이 좋네. 없었네. 그래 순간이동이 좋다. 장거리 갈 때 안 날라붙으니까. 아니 워낙에 일단은 강풀 작가님하고는 잘 아는 사이. 예전에 작품도 같이 했었고 너무 좋아하는 작가님의 작품이기도 하고 일단은 시나리오가 재밌었고 일단 원작이보다 또 재밌으니까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많이 나오는 좋은 배우들이 다 많이 나오는 작품을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. 그런 점이 가장 좀 중요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시리즈를 꼭 한번 해보고 싶었어서 그게 예전부터 드라마나 뭐 영화 할 때도 하나 잘 돼서 이렇게 시리즈로 계속 나오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서 이번에 딱 그런 기회가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잘 맞았던 것 같아요. 모든 신이 다 어렸어요. 그러니까 왜냐면 땅에서 어느 날은 한 번도 땅에서 촬영을 해본 적이 없어요. 다 공중에서 했어가지고 아 그때? 네. 매달아놓고 뭐 남들 점심 먹고? 네. 그리고 우리 크레인 타고 한 50m도 올라갔죠? 네. 뭐 그런 것들이 무섭더라고요. 정말 뭐 고소공포증이 없어도 아, 그럼 이렇게 올라가면 좀 무섭더라고요. 그런 점들? 뭐 저희 무빙 촬영장이 분위기가 진짜 좋았어요. 진짜 즐거운 촬영장이어서 되게 좋은 추억도 많이 쌓은 것 같고 모든 맛집을 항상 리서치해가지고 갈 때마다 맛집 담당이었어요. 맞아요. 우리가 홍어도 먹었어요. 우리를 다 데리고 다녔어요. 맛집. 우리의 한끼는 소중하니까요. 야 홍어도 먹었어? 진짜. 가장 중요합니다. 네. 근데 이제 저희가 촬영 기간이 또 길다 보니까 여름, 겨울, 봄 거의 사계절을 같이 겪은 것 같은데 이제 연말에 크리스마스나 이 새해가 되면 또 그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. 연말 분위기. 그 연말 분위기를 촬영장에서 그냥 보내는 게 아쉬우니까 감독님과 이 PD님과 다 해가지고 마니또를 만들었어요. 그래서 이제 그 마니또한테 이렇게 한 일주일 동안 잘해주고 나중에 누군지 맞추기 막 이런 것도 막 계획해서 하고 엄청 재밌었어요. 되게 즐거운 촬영장이었어서 끝나는 게 아쉬울 정도로 아주 좋은 현장이었습니다. 그냥 와가지고 걔는 뭘 미션 같은 거예요. 예를 들면 사탕을 준 거야 걔는. 아 너무 티난다. 미술팀이 뭐 사탕 줄 일이 없잖아. 뭐 이렇게 하,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
티 안 나게 뭐 그날 그날 그게 있어요. 무슨 그게 있었어. 맞아. 미션이 있어가지고 그걸 해내야 돼요. 나는 누군지 모르는데 왜 그 모니터링 앞에 배우들 의자 있잖아요. 그러면은 왜 학교 다닐 때 책상 서랍에 뭐 넣어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딱 출근하면 맞아. 배우 의자에 뭐 있어? 뭐가 있는 거예요. 어, 아, 내 마니또가 죽었구나 하면 되게 기분 좋고. 그게 재밌네. 여기는 A 유닛이 그렇게 찍고 있었고 B 유닛은 B 유닛은 너무 처절하게 찍고 있는데 A 유닛은 많이 마니또를 하고 있다는 거야. 그래서 우리도 한번 해보자 그랬더니 시끄러워! 촬영이다! 좀 어둡게 찍었어요 우리는. 8월에 드디어 무빙이 옵니다. 액션, 로맨스, 스릴, 판타지 등 다양한 장르적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작품인데요.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따뜻한 가족 이야기까지 겸비한 작품입니다. 네, 곧 찾아가니까요.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. 디즈니 플러스에서 저희를 만날 준비 단단히 하시기 바랍니다. 디즈니 플러스에서 만나요. 김두식, 우룡포. 이미야 괴물이 아니면 죽어야지. 능력이 유전된 게 맞습니다. 당신들은 자식을 숨기려고 해. 왜? 반갑다 괴물아. 나도 괴물이거든. 언제든 괴물이 될 수 있어. 난 내 방식대로 존재하겠다.